맛있게 먹을 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책을 이제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나를 발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대표님 거에서 없네. 여기 가방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 대표님 뺏을까요? 제일 뒤에 하죠. 하고 싶으세요? 해야죠 그러면. 빠지셔도 되는데. 준비 다 해봤어요. 1번으로 하셔야 돼. 1번. 대표님이 1번으로 하셔야죠. 회장님이신데 우리 왕이잖아. 왕. 왕이잖아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라는 왕자다. 자, 우리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하시고 저희 애들에게 이래 삶의 기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획해 주신 우리 우경화 협회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경화는 백권 작가. 이 백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진솔함 등이 있고요. 이 작가의 의미는 글 쓰고 책 쓰는 저의 삶인 동시에 이 강사, 책쓰기 코치인 저를 나타내는 닉네임이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왕을 그렸습니다. 여기 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우리 무섭고 폭군이 아니라 제가 그리는 제 왕은 어진 왕이죠. 예, 전 이게 백성들을 두루두루 보살피고 그런 이제 어지고 이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래도 우경화는 백권 작가다. 감사합니다. 네, 우경화 어디 들어가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누가 보래도 우경화는 백권 작가. 네. 우경화 대표님 네. 기획하시고 이렇게 네. 저희의 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작가님들을 배출해 내셨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마치고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뿌듯하죠. 제가 이렇게. 배우고 느낀 것들을 누군가를 이렇게 리더로 만들어주는 일이 참 보람이 있고 그거를 아무튼 저를 다들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이렇게 올게요. 네. 한중기 작가님. 예. 한중기 작가님 책이 어디라고 있습니다. 2권 주문하셨어요. 예. 아, 제가 또 생색을 내자면 생색 좀 하나 낼게요. 제가 책방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뒷주가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면 안에 이렇게 굿즈 선물이 있어요. 이 엽서랑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가끔 이렇게 단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책방에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랑의 밴드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책방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제가 또 전자책 그림책을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연습하시라고 무지예요 안에는. 이렇게 노트 한권 해서 선물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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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으로 잘 어울리시는 1번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맡은 명인 한준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한준기는 3프로다. 그 이유가 첫 번째 프로는 마라톤이다. 마라톤. 네. 마라톤은 뭐 친구로 뭐 풀코스 130회 완주했고요. 저한테 배우세요. 배우신 분들 이 회는 특별하게 저렴하게 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는 블로그다. 현재는요 지월 때부터 블로그를 한 20개 이상 썼기 때문에 요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써요. 공짜로 뭐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요새는 뭐 배부르게 그죠? 맛있게 먹고 맛있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쓸 때 그러잖아요. 항상 1인 뭐 1 포스팅 해라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난 뭐 어떤 때는 뭐 먹는 것만 해서 1인 2 포스팅 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도 맛집 관심 있으신 분한테 무시하신다고 했죠. 이 회들은 특별하게 하여튼 제가 아닌 만큼 최대한 서비스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 프로는 북이다 해서 같이 지금 있지만요 이제 전자책하고 자서전을 쓰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에서 이 사진도 이제 아 세 개 보이자거든요 눈도 두 개 불어 이띠자면서 크게 해서 아, 한쪽이는 아, 3%다 해서 3%가 3% 해서 눈도 크게 해서 아, 세 개 했습니다 이상 질문상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네. 네. 한중이는 3%다. 저희 저 처음 이제 자사전 기록을 같이 남기셨잖아요. 네.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마디 남겨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소감은요. 아직까지 나는 누구마저는 뭐 크게 큰 인물도 아니라 쓰기엔 내가 보고도 약속해 보였지만은 앞으로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 한번 써봐서 미리 내가 먼 미래를 미리 점을 미리 이제는 아 하려고 그러니까 로켓을 타 와서 미리 먼 장례를 갔다 왔다 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런 기회를 먼저 준 우대표님한테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못입니다. 웃음에 제가 우대표님 책을 한 권 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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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땡큐 베리마치. 역시 괜찮아요 나오는 시작부터 웃음을 주십니다. 네, 아름다운 송산 주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과 만나서 영광이고요. 오늘 뜻깊은 날에 진짜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게 행복합니다. 이 자서전 이 책을 출판식을 하면서 이런 재미난 이벤트를 해서 오늘 또 예, 감사하고 설레고 또 배운 게 있어요. 자, 조대수는 사랑이다. 오. 네. 사랑보다 더 센 거 있으면 나와봐. 최강이 제가 사랑보다 더 센 거 있으면 최강이지. 그 우영아 대표님을 만나서 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쓰려고 이제 엄청 애쓰고 여러 가지 제안을 경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글은 쓰는 것이다도 맞지만 글은 써 먹는 것이다. 글을 통해서 배운 걸 내가 생활에서 써 먹는 것. 예, 그럼으로 인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먹고 여기 써놨어요. 나이를 자꾸 먹어도 몸이 아파와도 세상이 거칠어도 나는 매일매일 성찰하고 감사함을 늘려간다. 그것은 자서전을 쓰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영원한 중학생이다. 대수는 어디 중학 중이냐? 성찰 중을 다니고 있다. 성찰. 성찰하고 배우고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자라고 있다. 고정관념 없다. 꼰대 아니다.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소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나눠주세요. 아 예. 그 예, 이런 기회를 만약에 갖지 않았다면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아마 자동차와 같았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이렇게 정비도 해주고 업그레이드하고 돌아다 보고 뭐 좀 이렇게 소모된 데는 다시 보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렸을 때 내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 나를 치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아, 아이들한테 이 책이 나중에 아빠로서 말로 하는 것보다 좋은 소통의 거리도 되겠구나. 예,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겠구나. 옛날에 어떤 영화에 큰 스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니와 거 있노? 그러다 그 절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게 왠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도 닦는 것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왜 거 있는지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이 자서전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멋지십니다. 강사님은 틀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경남 작가님 책 쓰시라고 그거 많으셨습니다. 경남 작가님 두 권이시죠? 저 세 권이요. 세 권 맞으세요? 네. 또
많으셨습니다. 박수. 나도 너무 잘 보신다. 네. 저는 나 경남이는 오뚝이다. 살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생 2막이라는 올해 제가 60이거든요. 거기보단 나이가 좀 있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인생 2막을 지금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근데 인생 2막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멋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표님을 만났고 작가님들을 만나고 또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요즘 제가 저를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어요. 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멋있는 분들 만나서 제가 자꾸 변해간 모습을 보았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옷이 지금 새로 줄무늬잖아요. 일부러 새로 줄무늬를 한 것은 뭐냐면 계속 커나가라. 경남아 너는 계속 커나갈 수 있어.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 가로레스 품에 앞에서 맞아요. 색깔도 이걸 제가 회색을 한 것이 뭐냐면 어두운 듯 하면서 제 지난 과거는 회색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머리 색깔도 파란 색깔을 한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네, 신발도 뭔가 군화 같은 부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세심하네요. 네, 씩씩하게 힘차게 너의 꿈을 펼쳐나가라. 그래서 나는 멋쟁이다. 멋있게 살 거거든요. 이야, 멋지십니다. 소감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 네. 글을 쓰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글 쓰는 건 조각칼이다. 나를 멋있게 조각해주더라고요. 벗어내야 될 것들이 있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듬어야 될 것도 있죠. 파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주는 거는 조각칼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조각칼이다. 깨닫게 되었어. 멋있습니다. 역시 예리하시네. 오늘 저 입학했어요. 성찰중학교. 와, 동기 하나 생겼다. 이야, 성찰중학교. 친구야, 반갑다. 파이팅. 아, 역시 우리 성찰중학교 일랑이야. 재치가 너무 든든하십니다. 유머러스와 마지막 확인하여 말이. 아, 원래 마지막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 떠오르실 거야. 부담돼 될 것 같아.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서. 아, 네. 하면서 좀 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박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자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서 그냥 일단 글로 쓰면 색깔을 좀 담아봤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모습도 있지만 제 안에 일단 엄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요즘엔 또 남편 매장에 영업을 해주는 실장도 또 있고 근데 한 손에는 또 글도 써야 되고 한 손은 또 예배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나름 삶에 있어 또 두려움과 염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있는 이런 저의 모습입니다. 최정선은 only one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한 존재가 되게 귀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솔직히 그러니까 한번 나이 솔직히 자서전에 이번 자서전에는 저의 과거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조금 들여다봤다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더 많이 쓰게 된 게 과거를 쓰다 보면 너무 막 두렵고 힘들고 뭐 서글프고 이런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이 많아서 그걸 했고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치열하고 바쁘고 3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둡고 우울하고
근데 한 30대 중반부터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면서 털어버리는 부분들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터닝포인트가 생기면서 조금은 천천히 너무 치열하지 않게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뭔가를 더 도전하고, 그러니까 40대에 어쨌거나 내 이제 그림체 만나게 되고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어쨌거나 책을 쓰므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은 선물이나마 귀하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조절되는 부분도 필요해서 템포 조절 조금 하고 있고, 제가 40대에는 많이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40대가 남았기 때문에. 왜냐면 뭔가 거둬야 될 것 같고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 심어야 된다라는 말과 그게 제 안에 너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뭘 심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분들한테도 기여해서 그분들의 삶에도 좀 심어드리고, 작고 부족하지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40대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염려보다는 감사로 성숙해지는 걸 꿈꿉니다. 왜냐면 염려가, 그 염려란 단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건 잘못된 자기 사랑이래요, 염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염려하고 그런 것보다 좀 털어버리고, 더 털어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재미너 드림 프로젝트를 하는 재미쌤이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재미쌤. 네. 이 작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같이 하면서 사실 책을 여러 번 썼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쉽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한 장 한 장 쓰는데 앞으로의 나를 더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자서전은 과거보다 나의 미래다. 네, 그래서 다시 쓰고 싶다라는 그 말이 앞으로의 미래에 다시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심고 난 뒤에 내가 자서전을 다 썼을 때는 어떤 글이 될지 기대가 돼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와, 박수. 역시 우리는 다 천상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절대 오늘 잘 정리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중독이 돼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중독이 돼 있는 거 뭐죠? 유튜브. 핸드폰. 스마트에 되게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요즘 제가 평생 게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노열 패밀리인가? 그 게임을 몇 달 전에 시작해가지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게 그 시간만큼은 머리도 비워내고 마음도 비워내고 생각도 비워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독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그래도 이 세상에 중독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글쓰기에 중독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글을 써서 나를 성찰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의 이번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게 저희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또 누구에게 경험을 해줘야 될까요? 다른 누구에게인가? 나 같은 누구에게인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작가님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글을 써서 책 한 권 낸 게 끝이 아니라, 이 책으로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꾸준하게 그런 성찰과 성장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책을 나눠드렸던 이유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도 작가니까 각자 사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들 책 한 권씩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속에 나와 만나는 설레는 순간 누굴까요? 쓴 사람 알겠지? 쓴 사람 알겠지? 아, 무색은 기억나셨네. 접니다. 쉬어도 돼요. 한번 맞춰주시고 없으면은 접니다 하고 들어주세요. 한 프로에 지나간 발자취 그리고 희망찬 햇살. 쉽다. 나에게 자서전이란 한 프로에 지나간 발자취 그리고 희망찬 햇살 누구일까요? 3프로님. 자, 나에게 자서전이란 진짜 나를 알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야. 누구일까요? 누구입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죠? 내 건 줄 알았어. 나에게 자서전이란 나의 꿈, 나의 미래 설계. 여기 없는 선생님도 없는 선생님도 박사님 작가님도 계시고 신재숙 작가님도 계세요. 다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걸. 네. 나에게 자서전이란 나의 꿈, 나의 미래 설계. 누구실까? 신재숙. 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미지가 겹쳐. 맞아. 신기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자서전이란 자서전은 땡큐 리본. 박선이. 리본 기억난다. 어떻게 그때 리본. 역시. 나에게 자서전이란 내 삶을 나답게 나타내는 재미와 가치가 있는 시간. 누구일까요? 재미는 왠지. 재미만 들어가면 재미쌤이. 나에게 자서전이란 살아온 삶의 성장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는 나의 길. 맞아요? 아닌데. 황 작가님 아까 하셨는데 황태욱 작가님. 아니고. 아 우리 황경 작가님 오셨네. 일기인데 일기인데 참여 그 저기 신재수 대표님. 신재수 맞네. 아까 하셨잖아요 신재수 대표님. 그러니까 욕을 들어먹지. 아무튼 안 하려. 나에게 자서전이란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죠? 뻔하지 않게. 뻔할 뻔짜. 자 이제 하겠습니다. 사인해주세요. 네. 한 권씩 써. 그래서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친구 따라 풀코스 신청했냐고. 풀코스 처음 달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풀코스 신청했네. 출발하면서도 가슴이 콩당콩당 두근두근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을까?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엇갈린다. 35km 지나 또 다시 악마가 부른다. 힘드니 그만 포기하라고. 야, 그러다가 영영 걷지도 못할 거라고. 풀코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포기할까? 포기하면 또다시 포기를 한다. 참자. 또 참고 한 발 한 발 나가자. 끝이 보일 때까지 가자. 꼬린 점이 보이는 순간 힘이 난다. 초인간적인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완주 후 완주 메달 보고 심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네. 다음은 어떤 대회에 참가할까? 아, 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자기 최종선 대표님. 네. 박수. 박수. 박수 맞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자기 이은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종선 사회로서 받은 소감 한마디. 60년에 세미 공주라 출판 축하합니다. 출판 축하합니다. 출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서전. 출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으셨나요? 네. 영상. 네.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 남겨주세요. 이렇게 잔 한 번 같이 사진 한 번만 남겨주세요.